안녕하십니까. 차량 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요즘에 그 야밤에 이렇게 자주 찍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낮에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이나 고객분들이 낮에 막 그냥 전화가 그 오고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그 참고하셔서 꼭 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면 그 전화를 하시는데 저는 전화번호를 아직까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떠돌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 오페러스 차량이하고 TG 차량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근데 이 차량들이 방전이 돼서 딴 데서 전혀 이게 그 방전을 몇 번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2, 3일 만에 방전이 돼버린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방전을 간단하게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키를 오프 시켜버리면 뭐 메모리 전원만 살아있고 또 도난 경보기 같은 것만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또 다른 회로가 문제가 있는가도 살펴볼 문제지만 첫째 거기가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 이번에도 전구를 가지고 뭐 전류계나 전압계를 사용한다든지 이거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갑니다. 또 빨리 나타나질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전구냐? 미등 전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쌀 전구라 그러죠. 이 전구를 소켓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자,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뭔 전구인지 아시죠? 실내등 전구입니다. 실내등 전구하고 에다가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절대 방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전구를 가지고 또 두 번 올렸죠. 하나는 라이트 전구는 안 나타날 때 여러분 그 동영상 보셨죠? 또 그 단락됐을 때도 그 전구 24W짜리 전구 하나 껴서 봤죠? 이번에는 아주 작은 전구입니다. 이 전구 이외에 사용하면 방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전구 외에 더 큰 전구를 달면은 절대 방전을 잡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전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 말고 이걸 먼저 장착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배터리 마이너스 터미널을 먼저 풀으십시오. 마이너스 터미널 풀고 빼냅니다. 빼내고요. 전구의 한 선은 여기다가 연결을 하십시오. 연결을 해서 장착을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연결을 하십시오. 자, 꼬마 전구에 불이 왔죠? 전류가 상당히 많이 지금 소모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전구 다음에 불이 안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따라오십시오.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문짝 스위치를 끌어내야 됩니다. 문짝 스위치 떼고요. 떼니까, 문짝 스위치 떼니까 어떻습니까? 전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죠? 전구 불빛이. 자,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자, 저쪽에서 그럼 뒷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밝아졌죠? 문 닫을게요. 어두워졌죠? 라이트 한번 켜볼까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문 열었습니다. 자, 전구의 밝기가 표시된가요? 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자, 전구에 불이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어딘가 모르게 방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오디오 메모리랄지, 통신 유닛이랄지 도난 경보기랄지 이런 데가 지금 메모리 전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PCM이랄지.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땡 눌러 보니까
뭐 실내등이나 이런 건 전기가 다 안 켜졌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 첫째 휴즈박스 캡을 열었어요. 열고 보니까 자 파워 콘센트, 센터 콘센트, 도난경보기, AV 시계, 통신 유닛, 실내등 이쪽 요 부분이 지금 키를 꺼도 전류를 소모할 수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퓨즈를 빼보겠습니다. 자, 하나 뺐습니다. 자, 두 개 뺐습니다. 저기 좀 비춰보세요. 또 아직 전구불 살아있죠? 살아있죠? 다시 한번 또 뽑아보겠습니다. 아, 갔습니다. 자, 이거 빼니까 전구불 갔죠? 다시 꽂아볼게요. 들어오죠? 그렇죠? 다시 빼볼게요. 자, 뽑았습니다. 자, 불 갔죠? 예, 바로 요놈이 범인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통신 유닛이네요. 아, 이거 골치 아픈 통신 유닛인데. 자, 요 통신 유닛에서 전류를 지금 소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퓨즈를 이제 끼고요. 통신 유닛 같으면, 아, 이게 그 여러 가지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자, 광범위해요. 그런데 여러분, 통신 유닛가 관장하는 게, 예, 유닛에서 그 BCM 전류가 흐르고, 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 회로의 전기가 다 연결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다른 전문가들이 보고 이상이 없다. 통신 유닛에서 먹으니까, 전류를 소모하니까 그건 일반적이지 않냐? 이래서 이게 지금 이게 찾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구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살아있는가, 테스트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신 유니트에서, 지금 관장하는 부분이, 유니트 휴지에서 BCM으로 들어가고 BCM에서 또 여러 가지 각종 스위치, 트렁크 스위치랄지, 후드 스위치랄지, 문짝 스위치랄지, 이런 스위치 종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위치가 지금 본넷을 열어놨으니까 한번 닫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본넷 스위치가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자,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고, 불이 간가 안 간가 보입니다. 저것은 최소한 누르고 나서 한 3분의 4번, 갔어요. 다시 놔볼게요. 들어오죠? 다시, 통신 유닛, 자, 후드 스위치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후드 스위치 눌러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요게 한 1분 정도 가더라고요. 예, 자, 갔습니다. 자, 후드 스위치를 누르니까 바로 가네요. 전류가 지금 하나도 소모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여기 왜 원인이 있을까? 자, 다시 놨어요. 그러면 본네트가 잘 안 닫혔다는 얘기거든요. 예, 후드가 본네트가 잘 안 닫혔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들어있어야 될 고무가 없어졌어요. 본네트를 닫으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스위치를 눌러줘야 되거든요. 예, 도난 방지를 위해서 후드가 열리면 빽빽빽빽하고 도난 경보기가 울려야 되는데 계속 이게 지금 현재 이 고무가 없어져 버리니까 자동차에 이상이 없었어요. 이 차는 자동차에 이상이 없는데 어쩌습니까? 후드에 달려 있는 이와 같은 고무가 손실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무만 사서 넣으면 되겠어요. 늦은 시간이라 고문 준비를 못하고, 이것을 그 내일 한번 사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본네트 닫으면 한번 닫아볼게요. 닫으면 어떻습니까? 이 부위에 고무가 여기를 누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누르게 돼 있는데 그 고무가 손실이 돼 버려 가지고 본네트를 한번 닫아볼게요. 저 상태에서. 자,
후드를 닫아볼게요. 본네트 닫았습니다. 과연 갈까요? 예, 안 가죠? 예, 불이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간단한 문제. 자, 본네트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고무가위가 끼어져 있어요. 이 고무가 이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구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고 바감시로, 전라도 말로 바감시로 스위치를 눌러 보시는 겁니다. 자, 저게 과연 불이 가냐 안 가냐. 이 분황갱복이 쪽은 그 조금 최소한 1분에서 3분 정도는 기다려야 불이 갑니다. 자, 불이 갔습니다. 자, 스위치 한번 놔볼게요. 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선을 길게 해서 여러분들 해도 좋습니다. 길게 해서 휴즈박스까지 들고 가서 보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놔볼게요. 스위치. 자, 불 들어오죠? 불 들어오죠? 예, 다시 눌러볼게요. 자, 누르고 한 1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자, 갔습니다. 자, 이 자동차는 어떤 회로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아닌 후드, 본네트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해서 계속적으로 BCM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차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라고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닫혀 있어야 누가 후드를 열었을 때 소리를 낸다는데 이 차는 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이렇게 후드고 스위치가 항상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는 소모하고 도난경보는 되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두 마리 토끼도 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스위치에서 이렇게 그 방전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